시랩 뜻이 무엇인가요? 시랩을 만들게 되셨던 계기라 방향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코트라는 실제로 봐도 예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랩의 PD 정재훈입니다. 저는 시랩 배우 일본에서 온 코트라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려면 아이디어도 짜야 되고 배우들을 섭외도 해야 되고 실제로 촬영도 합니다. 편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방송에 관련된 걸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PD님들이 준비해 주신 콘텐츠의 콘티를 미리 받을 때도 있고 현장에 와서 그때 보면서 할 때도 있는데 조금 자기 생각했던 걸 던져주시는 질문 몇 가지 받아놓고 생각하고 온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실제로 느낀 진짜 그대로인 대답을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튜브 PD를 하면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가 엄청 핫하잖아요.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코타 씨도 만나고 마리코 씨도 만나고 정말 엄청나게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이 배우들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좋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익이 요즘에 유튜브가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러 방송 매체나 아니면 광고주들도 유튜브 쪽에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수익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의 단가라든지 영상에 대한 제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많아져서 회사 다닐 때보다 수익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일단 장점인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자신만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길 가다가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의견을 말한다는 그런 권위적인 사람을 되면서 책임감 같은 거 생기면서 평소에 그냥 살았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약간 걸어다니야겠구나 약간 이런 게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하지 않나요? 이게 대본이 없는 겁니다. 즉석에서 그것도 제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감명 깊게 듣게 되네요. 일단 시랩 채널 같은 경우에 제가 시작한 지 한 반년 정도 좀 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익이 뭐 한 몇십만 원 됩니다. 왜냐면은 조회수도 많이 높지 않고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수익이라는 거는 조회수가 많이 쌓이고 그 조회수를 바탕으로 광고가 뜰 때 그 광고를 시청자들이 봄으로써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4월, 5월 달이 되면서부터 조회수가 좀 높아지고 좋은 배우들이 같이 잘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5월 달 수익이 2,800달러 정도 찍혔어요. 그래서 하나로 한 3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직장인의 월급 정도 되죠. 아직 6월 달 거는 들어오지가 않았고 7월 달 것도 아직 찍히고 있는 중인데 조금씩 더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편차가 있어요. 유튜브는 광고주들이 돈을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광고 성수기, 광고가 많이 뜰 때도 있고 광고가 좀 덜 뜰 때도 있어요. 근데 5월, 6월 같은 경우는 조금 성수기고 11월, 12월이 되면 대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장사를 한다, 뭐 유튜브 사업을 한다, 1인 크리에이터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6월 달이나 11월, 12월 달 연말에 빡 뜨시는 게 엄청나게 수익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 저의 시랩 채널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약간 유튜브는 광고가 수익이다 하잖아요. 네. 솔직히 생각하면 그것보다 뭔가 회사나 그런 브랜드 쪽에서 제품 보내주시거나 해서 소개하는 그런 광고도 많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유튜브 수익을 내는 두 번째 루트가 바로 제휴 영상을 찍게 되는 건데 이번에 저희도 제휴를 찍게 됐습니다. 와, 이번에 저희도 이 영상을 제휴를 드디어 찍게 됐는데
이제 먼저 메일 주소 같은 걸 직접 물어볼 때도 있고, 유커넷 같은 이번에 저희가 제휴를 받게 된 광고주와 유튜버 간의 중간 매칭 시스템 서비스가 있어요. 유튜버들이 직접 그 유커넷이라는 서비스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광고주들이 딱 보다가 이 채널이 우리의 광고와 딱 어울린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가지고 시작이 돼요. 저도 개인으로 요즘 채널 열었잖아요. 그 구독자 몇몇 막 이런 거 전부 다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커넷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에서 광고주들한테 이 채널의 상태를 보여줘요. 통계치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구독자층이랑 많은 시청자가 어느 연령대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광고주들이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광고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이 얼마나 마케팅 효과가 있는지도 광고주들한테 보여줘. 코토아 씨는 근데 어떤 컨셉의 유튜브예요? 저는 모든 것을 합니다. 먹방도 하고 뷰티도 하고 춤도 추고 얘기도 하고. 현명하십니다. 저도 직관할 수 있게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될까요? 아, 당연히 되죠. 우선 코토아 씨, 네. 우리나라 초록창 알죠? 그 초록창에서 유커넥이라고 검색을 해요. 네.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MCN 마케팅 플랫폼,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게 유커넥의 홈페이지거든요. 리뉴얼이 됐어요. 더 좋아졌습니다. 지원할 캠페인을 찾아보세요 하면은 쭉 떠요. 캠프잇 어플 아니면 강릉여행? 네, 강릉여행? 자기 컨셉에 맞게 고르면 돼요. 엄청 카테고리가 많고 구독자에 연연되지 않아요. 구독자 1만, 5만 이런 채널들을 위한 광고들도 많아요. 코토아 씨도 광고를 많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코토아 씨한테 맞는 광고를 한번 찾아볼게요. 코토아 씨한테 맞는 광고는 이런 거 괜찮을 맛있겠다. 것 같아요. 제품 체험형인데 반찬 푸드 광고거든요. 용기째 그대로 조리한다. 괜찮은 광고 같아요. 단가. 코토아 씨는 얼마 하고 싶어요? 5만 원. 아, 5만 원 해도 되는데 본인이 4시간을 쓰고 편집도 하는 거니까 20만 원? 한 20만 원으로 해볼까요? 20, 하나, 둘, 셋, 넷. 총 영상 시간은 5분. 그리고 제품 노출 시간은 한 3분? 더보기의 링크 삽입 가능. 아, 그런 게 있네요. 제품 노출 시간. 기획안은 이제 어떤 컨셉 영상을 넣을지를 여기다 미리 영상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고 여기다가 설명을 해도 돼요. 광고비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받아요? 이 유커넷 광고는 영상을 다 만들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그 날부터 한 달이 지나고 그 해당 월의 말일에 30일이나 31일에 입금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로그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크리에이터가 있고 광고주가 있는데 이제 크리에이터로 선택을 해서 로그인 하실 때 본인 구글 계정을 여기다 로그인을 하시면 코토아 계정이랑 유커넥이랑 연결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광고주들이 볼 수 있게끔 되고 자동으로 쭉쭉쭉쭉 진행이 돼요. 메일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하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확인도 번거롭고 여러 가지 오고 하는데 이런 걸로 다 전리해주면은 까먹을 일도 없고 좋은 거. 그렇죠. 핸드폰으로만으로도 광고를 딸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아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고 보기 진짜 그림 크고 무슨 광고인지도 알기 쉽고 누가 봐도 약간 쓰기 편한? 저는 좀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이 더 편하니까 요즘 이런 시대에 잘 맞는 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바로 해보세요. 이거. 네. 오늘 10개 지원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서로 역할을 바꿔서 제가 배우가 되고 코토아 PD가 돼서 한번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랩 뜻이 무엇인가요? 뒤에 랩은 말 그대로 연구소를 뜻하는 레버토리 랩이고요. 앞에 C는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낼 때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자라는 취지로 C랩이라고 채널명을 정했어요. 댓글 중에 C랩이라고 안 하고 클랩? 크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C랩입니다. C랩으로 불러주세요. C랩을 만들게 되셨던 계기랑 방향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1차적으로는 정말 좋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들고 누구랑 만드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계신 다양한 외국인 분들하고 다양한 한국 배우분들하고 같이 재밌는 문화를 비교를 하거나 한국의 것들을 재밌게 풀어서 그들에게 소개해주는 컨텐츠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저 같은 배우들의 섭외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섭외는 처음에는 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으로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외국인분들 커뮤니티 같은 데다 포스팅을 하거나 인스타로도 많이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지인들, 코토아 씨의 지인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의 지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코토아는 실제로 봐도 예쁜가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시고 앞에서 보면은 그 캐릭터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촬영을 하는 내내 너무 행복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저희가 Q&A, 저희 재유 그리고 코토아랑 저 PD가 한번 역할을 바꿔서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PD를 코토아 씨가 해주셔도 재밌는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아리 같은 유튜버인데도 광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고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뭔가 어렵죠? 어려워요. 혹시 앞에 나가니까 좀 다르죠? 뭔가 카메라 뒤에 있는데도 자신도 또 뭔가 PD면서도 배우? 약간 이런 느낌? 텐션을 만들어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PD랑 배우도 바꾸면서 새로운 서비스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